안녕하세요, 확실입니다. 이번에는 W게임즈 전자공시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마이크 세팅을 한번 손대는 바람에 이게 세팅 자료가 세팅이 안 돼서 다시 세팅했는데 마이크 감도 안 좋으면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짱난다. 잘안 된다. 자, W게임즈는 15년에 한국 거래소가 개설하는 협회 중개시장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19년에 코스피로 이전 됐다. 김가람 740만 주, 78년생 이렇게 있다. 지분을 67%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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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다운 WW 다이아몬드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 여기 미국 거지. 미국 한국.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 한국. 더블 에이트 게임즈 한국. 나머지는 미국. 근데 다 67.7%의 지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그 뭐고 매출 당반기 말 자산 매출이 129억 그리고 W 다이아몬드가 2118억 단기 순이익은 430억 436억 이런 식으로 매출 올렸네. 야, 이건 129억의 단기 순이익이 403 이거 오더버스로 들리지? 마이크 감도. 아, 내 이거 마이크 세팅을 뭐 하겠다. 짱난다. 슈어 MV88 이게 아이패드 3가 이게 이 어플이 지원 바로 안 되는 거야. 인식을 뭐 해? 인식을. 그래 내가 지금 시어 하는데 감도 높으면 높다 말해 주세요. 그 감도 줄이면 되니까. 금융 자산은 1328. 이건 한 방에 딱 해서 할 테니까 그때도 넘어가고 전기 말 1050억. 그러니까 요거 금융 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328억이고 상각후 원가 측정 현금성 자산이 1090억 매출 채권이 600억 합쳐서 1696억 요거 두개 합치면은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금융부채 비유동자산은 14억짜리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36억 1년 안에 현금을 받고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부채는 369억인데 보통 미지급 비용 아직 주지 못했던 게 292억 그런 것들 있고 리스 부채 119억 있고 그런 말고는 별로 없다.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된 게 이자 수익이 한 7억이고 평가 손익이 한 6억 7천 평가했더니만 6억 7천 합쳐서 13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었고 상각 후 원가 측정으로서 금융자산이 이자 수익이 한 1억 들어왔고 외환 차익으로 한 13억 들어왔고 외환 차손으로 1억 9천 나갔고 합치니까 한 28억 정도는 여기서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더라. 금융자산 합계 28억 정도 다 합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74억을 벌어들였어. 어떤 거 보니까 외환 차익이 그때 환율 많이 오를 때 맞지? 그때겠지? 그 코로나 때 그때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금융 부채로서 나가는 게 사채 상환 손실 마이너스 199억.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다이아몬드에 지급한 금액 1118억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의 순자산 증가액 919억의 차익에 대해서 요거에서 차익에 대해서 199억이 사채 상환 손실로 인식했다. 사채 상환 손실 199억이 인식되었다. 요런 말이네. 자,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이 8억이고 아까 전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 금융 수익은 이자로서 한 8억 벌어들이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평가 이익이 했는 게 6억 정도 벌이고 여기서 벌어들인 게 한 14억 정도 벌어들였고 작년 전년도에는 한 9억 정도 벌어들였네. 이자 비용으로 한 5억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5억 정도 나가고 이자 수익이 8억이고 이자 비용이 5억이면은 얘들은 부채율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이자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한 30%나 차이 나네. 자, 금융자산 측정, 금융자산 내용, 수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수시 입출금 금융자산이 수시 입출금 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1328억이고, 그만 수시 입출금이라는 거는 뭐 예금 적금, 단기성 그렇게 봐야 되겠지, 맞지? 펀드 이런 것들을 수시 입출금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장기 금융 상품이 14억 정도 돼 있다. 자, 유형 자산은 건물인 거 다 합쳐서 눈에 보이는 게 한 14억 정도. 요번에 한 3억치 샀다.
무형자산은 7,937억. 무형자산이 크다 얘들. 기초 7,791억에서 시작해서 상각 148억 날라가고 환율 변동으로 294억 날라가고 하더라도 7,937억이 무형자산으로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 총액이 127억, 전반기에는 111억 이렇게 연구비, 리스비는 168억. 자, 요거 떠르넬로 일리스마 관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에피타이저 게임즈 20.27% 지분을 흡수하고 있고, 근데 얘들이 자본이 약해. 자산이 3,500만 원짜리 회사야, 맞지? 1,000원이니까 3,500만 원짜리니까 무시해야 되겠다. 자, 전기초에 그 주식수가 1,826만 주를 보통주 자본금이 91억이 거쳐 있고, 그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앞서 시간에 설명했던 액면가 가 있다라면 발행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고, 시장가는 지금 현재 주가고, 발행가는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나 신주를 발행할 때나 뭔가를 이렇게 발행할 때 그때의 금액이 액면가의 차액만큼은 여기에 쌓인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말이 주식 잉여금, 아 자본 잉여금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2,957억에서 2,983억으로 증가되고, 주식 선택권의 행사, 스톡옵션의 말이지, 26억 들어왔고, 그 자본금이 5만 7천 원이면 5만 7천 나누기 5만 7천 나누기 500 하면은 뭐야 이거? 11만 주 곱하기 해야 되나? 5만 7천 나누기 500 하면 맞는데, 맞지? 5,420, 5,650, 5,535 통과.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 주식, 그러고 고객과의 매출에서 생기는 매출이 서비스 매출이고 3,200억이고, 해외 매출이 전부를 차지하고, 그렇지. 그리고 영업비용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영업비용이라고 하고, 급여는 전반기보다 떨어졌고 142억에서 102억으로 떨어졌고, 상여금도 47억에서 29억으로 감소했고. 그러면 어디에서 올랐는가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도 191억에서 148억으로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도 1,144억에서 1,103억으로. 수수료라는 거 이건 뭐야? 인앱 결제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 올렸다가 거기서 이제 결제되면 수수료, 아니면 올릴 때 수수료 들어가는 그 수수료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지. 광고 선전비가 533억 나가는 게 605억, 여기서 한 70억 정도가 증가해 버렸네. 나머지는 한 40억, 뭐 20억 욕하는데 여기서 한 70억 정도 증가해 버리고, 연구개발비가 111억에서 127억으로 한 17억 정도, 16억 정도 증가했고, 기타 영업비용이 7억에서 8억, 한 1억. 그래서 2,285억이 된게 2,230억으로 한 50억 정도 차이 나지만, 급여로는 상여금,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수수료로는 감소했지만, 광고비를 올리고 연구개발비를 올려서 별 차이 없다. 영업비용 성격별 분류, 뭐 이것도 맹 성격별 원가 플러스 그거니까, 판관비와 다 합친 거니까, 종업원 급여 이거 똑같은 거. 주당 이익은 지배기업 소유 지분에 귀속되는 반기 귀속되는 게 651억에서 주식수만큼 1,800만 주를 나누니까 3,838원 나왔다. 요 말이지. 자, 651억. 현금 흐름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반기 순이익 플러스 난거 넣고, 마이너스 난 것도, 마이너스 났으면 마이너스 난 그대로 넣고, 일단 플러스 넣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전달을 하는 거지만, 퇴직금이라고 그때 돈을 만들어서 그거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 돈은 안 쓰고 놔두면 되니까 퇴직금이라고, 사회 적립자산이라고 이렇게 쌓아두는 돈이지. 15억, 그러니까 있다. 현금이 무형자산 상각비도 148억 있다 하다가, 요거는 외화환산이익 요번엔 3억 까먹었고, 평가이익 6억 7천 까먹었고, 아니면은 까먹었든지 돈이 안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 이자 수익이니까 8억 2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 그 구분 항목, 비현금 항목, 조정 항목, 조정 부분에서는 424억의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운전 자본의 조정 부분에서, 운전, 이제 운전, 이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 매출 채권, 이런 것도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거는 매출 채권이 마이너스 131억.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지. 자, 매출 채권이니까 선급비용, 미리 줬다. 아, 미리 받았다. 선수. 선급비용, 미리 줬다. 선급비용, 미리 받았다. 선수.
선수가 미리 받는 건데 선급금은 미리 준 거 아이가? 선급 비용이 불어났다, 줄었다. 선급 비용이 줄, 이거 해석 뭐 하겠다. 통과. 미지급 비용, 아직 주지 않았는 게 늘어났다. 16억 만큼 늘어났다. 미지급, 아직 안 줬으니까 플러스. 자, 그리고, 그거,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4억이지만 요거 순이익 789억과 조정 항목 어딨노? 그리고 또 운전 자본은 조정 항목 이런 걸 다 다하니까 총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1009억이더라. 그러니까 현금이 잘 돌고 있다. 플러스는 잘 돌고 있다는 소리. 잘 돌고 있다는 소리. 뭐 어디 막혀 있는 데 없이 잘 돌고 있다는 소리. 자, 소송 걸리고 이런 거는 뭐 외화 수표의 추심 전매입을 위해서 시티은행, 기업은행과 US 달러 50만 달러, US 달러 4만 달러의 한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라이센스 계약은 IGT 액티브 인터액티브 CV가 보유한 카지노 게임의 소셜 온라인 게임 용도로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급된 수수료가 67억 정도를 당반기에 지급했고 전반기에는 85억 정도를 수수료로 로열티로 줬다. 와, 대단하다 맞지? 소송은 18년 4월 12일에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피고를 하고 고소당한 사람, 원고는 고소한 사람, 미국 워싱턴주 법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전제 아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소송 달러는 US 달러 500만 불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021년 1월 8일에는 또 소송 걸려가지고 피고의 게임이 넥스트 RF 코퍼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21년 5월에는 하노버 인슈런스 보험회사 자사의 보험이 넥스 코퍼레이션 W 게임즈 소송에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이것도 뭐 이런 게 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특별하게 에피타이즈 게임 뭐 별로 없고 요거 임원 경영진 주요 경영진들한테 나가는 돈이 39억 정도 된다. 영업 부분 자 부분별 정보 국내 매출이 1,259억 미주 매출이 2,118억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거지 국내 소비자들이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국내 회사가 1200억 미주 회사 WW 인터액티브가 2100억이란 말이지 다 매출은 해외 매출이야. 우리나라 지금 뭐해? 그래서 조정 금액이 매출이 3224억 자산은 1조 1027억 270억 277억 이렇게 돼 있다. 자 재무제표 요것도 뒤에다 한번 짚을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면은 아까 전에 유동 비율 요것도 한번 또 짚을 거예요. 유동 비율이 476%, 유보율이 9000%, 부채율이 5%, PR은 별 변동 없고 ROE는 15.몇%인데 16%로 조금 증가했고 여기는 영업 비용이 아까 전에 70% 가까이 나왔는데 원가가 70% 나왔는데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거의 30% 나왔는데 여기는 38.8% 나왔다. 국내 기업이 조금 더 수익성이 조금 더 높긴 더 높다. 그 대신에 매출 전체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금융 수익이 25억 들어왔고 금융 비용이 4억 나갔고 기타 수익이 13억 들어갔고 기타 비용이 3억 나갔고 법인세는 한 104억 냈고 당기 순이익은 651억 그리고 순확정 급여 부채 뭐 이런 것들 지분법 자본 변동이 211억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3,838억 이거 똑같네요. 진짜 신기하다. 자본 변동표 가지러 갔던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 별도로 봐도 338억 플러스 투자활동 294억 마이너스 요거는 공정가치 측정 순증감이 300억짜리 금융자산이 300억치 샀다 재무활동 85억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하는데 돈을 써서 리스부채 갚는데 돈을 써서 마이너스 85억이다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현금성자산이 86억이다 시작할 땐 132억이었으나 86억이다 46억 정도가 그거 감소됐다. 그래도 86억이다. 전년 전반기에는 116억에서 86억이다. 근데 이걸 연결해버리면 부르지 1000억 정도 부르지 1000억으로. 자 금융상품 똑같이 이거 다 뒤에 한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금융부채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짓기를 하고 자 가치평가법 투입 변수 이게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그 분류되는 거는 회사채, 국공채, 금융채에 대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하는 현재 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겠지. 별도에는 금융 수익이
금융자산에서 이자 수익이 한 6억 정도, 평가 손익이 한 5억 8천, 그래서 11억 정도 되고, 상가 공원가로 축적한 금융자산에서는 이자 수익이 13억, 총 합쳐서 33억에 별도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순손익이 발생되었다. 근데 연결하니까 25억이었잖아. 근데 별도를 했을 때 33억일 때 25억이 됐다는 거는 연결을 해서 5억 정도, 7억 정도가 까먹었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겠지, 맞지? 금융비용은 이자 수익, 이거 뭐야? 당방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아, 이제 이번에는 금융비용. 이자 수익이 19억, 평가이익이 5억 8천 합치니까 25억 정도가 플러스 됐고, 비용은 4억 5천, 이자 비용이 한 3억 7천, 처분 손실 7,600만 원, 이렇게 됐다. 여기 옵션 거래 손실이 199억이나 있었네, 전반기에. 전반기에는 옵션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본게 199억, 마이너스 199억이다. 옵션 평가 이익이, 마이너스는 199억이었지만, 이득은 또 211억 받네, 옵션 평가로. 옵션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모르니까, 통과. 관계기업, 종속기업 투자한 거는 에피타이즈 게임즈 20.27%,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는 67.70%.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이거 100%,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있고. 여기는 자본금 주식발행 똑같이 있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이는 수익 똑같이 1,101억, 로열티 수익이, 그 대신에 여기는 별도 회사니까 로열티 수익이 24억이 들어온다. 로열티를 주기도 하지만 종속회사한테 이제 받아내는 수익이 24억 정도 된다. 이 말. 영업비용, 원가 플러스 판관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복리후생비가 11억에서 13억으로 증가했고, 직업수수료 353억에서 339억. 연결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증가했는데 별도로 하니까 감소했네,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 기업은 수수료가 감소했는데 해외 기업은 미국 쪽에 있는 것들은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도 전체 689억에서 690억,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의미 없다.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 판관비하고 다 포함된 거지. 원가 플러스 판관비 급여 54억에서 56억, 한 2억 정도 차이 나고, 아까 비슷하게 수수료 353억에서 339억 감소됐고, 광고비 173억에서 177억, 한 14억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는 좀더 많이 증가했잖아. 70억 정도 맞지? 연구개발비 79억인데 80억, 1억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는 조금 더 차이 났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좀더 쓰고 있다, 이 말이 되겠네. 자, 현금 흐름표, 이것도 반기순이익 더하고 플러스 그리고 또 있노 조정 부분에서 매출채권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돈을 외상값을 갚았다. 갚으면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매출채권이 감소됐다. 아, 매출채권이구나, 외상값이. 매출채권은 일해주고 돈못 받은 게 불어났다. 42억만큼 불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은 매출채권을 못 받을 리가 없으니까 이건 거의 의미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 신주인수금 부사채 종속기업에 투자 대체가 전반기에는 1,130억을 신주인수금 부사채를 종속기업에 투자를 했다, 요 말이고, 당반기는 없다.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주요 슬롯 게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지. 종속기업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관계기업인 에피타이즈 게임즈, 기타 특수관계자 W 다이아몬드 LLC, W다운 인터액티브, W8 게임즈, 이렇게 있다. 요 더블다운 인터액티브의 수입 임대료를 한 300만 원 받고, 로열티 수익을 24억 정도 받고, 기타 수익 한 1억, 이자 수익을 한 11억, 요 회사에서만 요만큼 받는다. 자, 전체 합치면은 뭐 이렇게 11억, 로열티 24억, 기타 수익 1억, 뭐 이런 식으로 받겠지. 투자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종속기업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요게 나스닥에 상장할 회사한테 500억 빌려줬고, 미수수익 64억 받을 게 있고, 기타 채권 받을 게또 41억 정도 있다. 자, 매년 기말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금 배당 정책을 계속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좋아, 굿.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재무 구조, 최근 3년간 배당 성향, 대내외 경영 환경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다. 0.6%가 적정하나. 당사는 현재 자사주와 관련된 매입 및 소각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각할 그런 구체적인 게 없다. 있을 땐 공시를 하겠다. 없단 말이지. 자, 배당 전전기 8기에는 순이익이 1,102억, 9기에는 1,123억,
요번 반기에는 651억인데 여기에서 배당 이게 연결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5.4%를 주식수만큼 줬다. 얼마? 350원. 그게 0.7%가 되더라. 지금 주가에 순이익의 2020년 순이익의 5.3%를 주식수만큼 350원씩 주니까 그게 퍼센티지를 나누면 0.6%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0.6은 배당 수익률은 0.6은 주가의 0.6%. 주당 현금 배당금은 주가의 그거 0.6%가 한 350원 정도 되더라. 이런 말이지. 3년 평균 6.3%, 5년간 8.06%의 배당 평균 수익률이 있다. 5년 평균 0.86%면 참 봐봐라. 2020년에 0.6, 0.7, 0.6, 0.7, 2016년에 1.7. 16년에 제일 잘 나갔네. 1.7.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2016년 말고 최근 3년은 0.6%, 최근 5년은 감소했는 게 맞지? 자, 이렇게 있다. 증권에서 인식해서 얘들이 회사를 12년에 설립을 하고 쭉 오다가 2015년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불리고 설립자금금이 7,300% 증가하고 15년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로서 420만 주를 코스닥에 상장. 주당 발행가가 봐라. 발행가가 65,000원, 65,000원. 지금 62,000원이잖아, 62,000원. 맞지? 그러고 이건 나머지는 다 스톡옵션. 지금 코스닥 상장가보다 낮다. 근데 그러면 15년도에 상장했는데 와 지금까지 가격이 변화가 없나? 환장하겠다 맞지? 주주들은 짱 나겠다잉. 계좌 과목별 대손 충당금이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받는다. 요번에 매출 채권 605억인데 9기에 460억이고 8기에 413억인데 다 받았다. 충당금이 없다. 빵꾸 날 리가 없다. 이 말이지. 어떤 대리점은 돈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돈을 안줄 수가 없잖아, 쟤.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좋지. 기대 손실률도 제로다. 다 받는다. 깔끔하다 이거지. 자, 최대 주주는 김가람 740만 주 40.27% 지분. 그리고 김동욱, 김형진, 미등기 이사 요거는 얼마 1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매도 다 했단 말이겠지. 자, 최대 주주 김가람 78년생. 와, 44살. 9월 30일이다. 얼마 안 됐어. 78년생. 뱀띠. 아니다. 뱀, 양, 말띠, 말띠, 말띠. 말띠 맞지? 카이스트 전자공학 학사 출신에서 07년 이노그리드 사업본부장 하다가 12년부터 지금 W게임즈 대표 이사를 하는 김가람 44살. 40대 CEO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장일단이 있기도 맞지. 유혹도 있을 끼고 하는데 좀더 키웠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좀 회사를 좀더 키우지 맞지. 김가람 40.2%, W게임즈 7.68%, 6.1%, 국민연금이 7.98% 있다가 한1% 팔아가지고 6.98%로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7.98%, 1% 판 거야. 팔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120만 주 6.98% 가지고 있다. 소액주주는 43%, 730만 주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2021년 1월에 65,800원, 65,100원, 68,500원, 69,400원, 67,600원, 67,800원, 지금 9월달 6만 6,600원이가. 이거 얼마지? 66,600원이가. 얼마더라? 66,000원인가? 지금 66,600원이다. 아멘. 맞지? 지금 66,000원이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자, 지금은 66,000원. 지금 발행가 아까 얼마였노? 발행가 있었잖아. 발행가 65,000원인데 66,000원. 발행가보다 뭐한다잉? 그래도 뭐 어쩌겠노. 김가람 임원진을 보면은 78년생, 12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주주. 자, 경영 총괄하고 있지. 박신정 79년생, 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총괄을 하고 있고. 자, 최재영 80년생, 경영 지원 총괄 15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자, 김동우 78년생, 신규 사업 총괄 더블유 따본 인터랙티브 이제 미국에 이사로 있네. 자,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김형진 79년생. 그러니까 다 나이가 78, 79, 80, 78, 79, 뭐 이렇게 개발 총괄
UST 그리드 슈퍼컴퓨팅 석사 2012년부터 이거는 이제 개발 총괄을 하고 있네. 그리고 뭐 최충규 80년생, 엄칠현 75년생, 권진향 75년생 이런 식으로 빠방하다. 나이가 나이 하나는 빠방하다. 평균 근속 연수는 3년 9개월 271명.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요 박신정 부사장의 보수는 5억 6천인데 급여는 2억이고 상여금으로 3억 6천이 나간다. 여기 보면 W게임즈가 있고 W다운 인택티브, 이거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요 지분이 67%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7%. 그리고 에피타이즈 게임즈, 요거는 매출 자산도 작기 때문에 20%를 가지고 있고, 더블다운 인택티브가 W8 게임즈를 100% 가지고 있고, 더블다운 LLC를 더블다운 인택티브가 100% 가지고 있고, W 다이아몬드가 W다운을 100% 가지고 있고, US 요렇게 있다. 국내 법인은 요 두 개지. 요게 국내 법인. 그럼 연두색은 뭐야? 해외 법인. 요거는 해외 법인, 기타 법인.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경영 참여, 이거 뭐, 타 법인 출자. 출자금이 타 법인의 회사의 그 자본을 지분을 출자한 금액이 5,938억이다. 100만 원이 단위가 5,900억을 경영 참여를 위해서 타 법인에 출자를 했다. 5,900억. 엄청나 돈만 엄청나게 벌었다는 말이지. 자, 여러분 대주주 양도. 종속기업 더블다운 인택티브 수입 임대료 35,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자, 종속기업 대여금 500억 빌려줬다라는 거. 자, 상세 현황.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8,391억짜리 어떤 거? 더블다운 인택티브. 요게 8,391억짜리고 W다이아몬드는 특수목적회사로 8,483억 요렇게 됐다. 또 뭐 있노? 에피타이저 게임즈는 지분율을 20.3%,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억이고 요 최초 금액은 2억으로 시작했다. 2억으로 아도스는 2억 투자 비상장, 그리고 더블다운 인택티브는 4억으로 시작했는데 요게 지분율 67.7%. 지금은 얼마야? 장부가는 5억 9천이 됐네. 아니다, 5,900억이 됐다. 아니다, 잘못했다. 최초 취득 금액이 4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시작할 때 5,400억으로 됐다가 지금 5,900억이 장부 금액으로 잡혀 있다. 대박이지, 맞지? 대박 터진 회사네 이거는. 저 회사가 이제 그만큼 벌어놨으니까. 2020년 5월에 재무적 투자 회사인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다이아몬드가 보유하고 있는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발행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한 후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조건에 따라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대상 회사 발행에 보통주 306,539주를 취득하였다. 샀단 말이지. 소각시키려고. 재무적 투자자인 소각이야 이거 샀다.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다이아몬드가 보유하고 있던 W다운 인터액티브가 발행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상회사의 발행 보통주는 70만주를 불어났다. 70만주가 불어났다. 30만주도 불어나고 70만주도 불어나고 그 말이지.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 하는데 요거 마이크 감도 좀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또 조정해야 돼. 짱난다. 아니다. 요 그래 마무리 지어야지. 요게 내가 붙였다 그랬잖아. 요렇게 하니까 연결과 별도를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유동 비율을 비교하면 연결을 하면은 600%, 별도를 해도 470%, 유보율은 8,585%인데 별도를 해도 9,000%, 부채율은 9.3이나 뭐 5.2나 고수고고, 매출 3,224억, 별도를 해도 1,200억. 다 잘 나와. 여기는 영업이익이 38%, 8.8%, 연결로 하면 30%, 993억. 뭐 EPS 3,800원 별 차이 없고, ROE가 15.3%인데 별도로 하면 16%, 이렇게 차 있고, 금융자산을 봤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328억이고, 정기말 1,050억일 때, 별도에는 금융자산이 1,132억.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 매출 채권 290억, 정기말 245억일 때, 여기 매출 채권 605억, 정기말 460억.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걸릴 만한 그런 수치가 없다. 미지급 비용 292억, 정기말 280억, 금융부채에서 미지급 비용이 별도에는 136억이고 정기말은 137억. 별도는
전기 말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고, 여기 연결로 들어가면은 전기 말과 지금이 조금 변화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제 네이버 금융 사업 설명, 네이버 금융과 마무리를 다음 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